제가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, 성은 박씨고요. 박씨. 네. 77년 12월 31일.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, 이거? 그럴 것 같아. 네,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로 하는데, 열애인입니다. 이분의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어찌 보면은, 몰라. 다시 재기한다고 그래, 다시. 다시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소리는 나와. 그리고 그 사람 둘러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았지. 뭔가 어찌 둘러보면 좋은 날개를 치고 좋은 일도 많았다 그러는데,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사건 사고가 많았지. 좋은 일보다 어찌 보면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. 그러니까 관제가 많이 꼈다고 그래야지. 살면서 사주팔자에 관제가 많이 껴서, 근데 그 관제를 어디 둘러보면 돈으로 메꾼 건지 잘 피해왔어. 피해와서 다시 몰라. 지금 다시 재기하려고 뭔가 움직이고 발버둥 치고 하는데, 근데 끝이 또 안 좋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. 끝이 안 좋다? 지금 시작은 뭔가 활동을 한대.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데, 또 끝이 들어갈 때 보면 또 끝이 안 좋다. 자꾸 그래.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 많이 좋아하지만 모르겠어요. 뒤에 반대해서 얘를 갖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자꾸. 근데 조금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. 아 그래요? 정신을 차려야지. 돈은 많이 벌었네 그래도 전에. 많이 벌었는데 없어. 다 어디 갔는지. 향후 이분이 잘 될 수도 있나요 혹시?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, 내가 볼 때는, 신랑에서 볼 때는 몰라. 또 끝이 안 좋으면 다시 또 주저앉는다는 소리가 또 나와. 그러면 들어갈 때 또 안 좋지 않나. 어째 보면 조금만 자중했으면 좋겠어. 뭔가 자중해서 움직여야지. 또 설치고 움직이고 또 깜짝되면 또 큰일나지.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?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일단 나도 모르지. 나중에 썸네일로 알려드릴 테니까. 그래요. 좀 알려줘봐. 근데 잘 될 수는 있는 거죠? 잘 될 수는 있지. 근데 이따가도 D가 안 좋아. 끝이 안 좋아 항상. 끝이 안 좋다? 알겠습니다. 일단